지난 2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0대 남학생이 60대 여성에게 막말과 함께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학대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영상에는 노란색 우의를 입고 나무를 파는 60대 여성에게 10대 고등학생이 다가가 담배를 사달라며 폭언을 하고 꽃으로 머리를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5일 밤 11시 30분경 경기도 여주시 창동의 한 거리에서 찍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상 속 남학생은 60대 여성에게 다가가 담배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그것만 딱 말해 라고 말합니다. 겁에 질린 여성이 학생들이라고 말렸지만 남학생은 오히려 꽃으로 여성의 머리를 때리고 마는데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여성이 자리를 피하려 하자 남학생은 옮기지 마 여기 있어 라며 겁을 줬습니다. 이후 여성은 어른에게 왜 이래 이러지 말고 얼른 가 빨리 라며 계속해서 남학생을 타이르려고 했지만 남학생은 꽃으로 여성의 머리와 어깨를 수차례 때리고 또 조롱했습니다. 영상을 찍으며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주변의 다른 학생들도 남학생이 60대 여성을 꽃으로 때릴 때마다 너무 웃겨라며 마치 이 상황을 즐기는 듯 했는데요. 심지어 남학생이 여성을 때리는 데 사용한 꽃이 위안부 할머니 소녀상 위에 놓여있던 추모용 국화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28일 국민청원에 60대 노인에게 담배 셔틀 요구하고 머리도 수차례 가격한 10대의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국민청원은 현재 사전 동의 기준을 넘겨 관리자가 청원 내용을 검토 중인 상태로 관리자의 내용 확인이 끝나는 대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29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고교생 A군 등 4명을 60대 여성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피해를 입은 60대 여성은 남학생의 계속된 다그침에도 끝까지 담배를 사다 주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참된 어른의 노릇을 다하려 했습니다. 현재도 가해 학생들의 사과를 받고 용서하겠다는 뜻을 경찰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 새로운 이슈, 매일신문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